안녕하세요, 여러분. 이현정입니다. 우리는 지금 식품기사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5과목 생화학 및 발효학 중에서 지질대사와 단백질대사에 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질대사를 보시면요. 키워드에 보시면 지방산의 베타산화, 케톤체, 케톤증, 그리고 지방산의 합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분해 대사를 보도록 하죠. 지방산이라고 하는 것은 글리세롤과 세분자의 펩티시드, 트리글리세라이드의 경우에는요. 이렇게 글리세롤과 펩티시드가 결합된 것이고, 결국 분해 대사라고 하는 것은 그 글리세롤과 지방산이 어떻게 분해되는가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글리세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분해되는 것이 좀 간단한데, 지방산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어렵죠. 그리고 그 부분에 관한 것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주의 깊게 봐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먼저 이 그림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참고로 보시면 되고요. 지방산의 산화를 위한 전체적인 과정은 원형질 내에서 지방산이 활성화되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이것이 이거죠. 활성화되면 아실코에이로 활성화가 됩니다. 그리고 이 아실코에이 같은 경우가 미토콘드리아로 이동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카르니틴으로 치환되어서 아실 카르니틴으로 된 후에 내막을 통과해서 미토콘드리아 메틸스 부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미토콘드리아 내에서 베타산화 과정이 돌아가게 되고 이때 ATP가 생성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포화지방산의 베타산화 부분을 한번 보시면 한 사이클이 4단계로 구성이 되고요. 각 사이클마다 지방산의 경우는 탄소가 2개씩 감소하고 마지막에는 아세틸코에이가 되는 과정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보시면 될것 같고 기억을 하셔야 되는 부분은 한 사이클마다 탄소가 2개씩 감소하고 마지막에는 아세틸코에이가 되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팔미트산을 예로 들면 한번 보죠. 팔미트산은 탄소수가 16개 붙어 있는 지방산인데요. 먼저 팔미트산이 미토콘드리아 내로 들어갈 수는 없죠. 어떤 형태로 바뀌어야 되냐 하면 아실코에이 형태로 바뀌어야 되죠. 팔미트산이 아실코에이 형태로 바뀌면 이름이 이렇게 됩니다. 팔미토실코에이라고 하고요. 이 팔미토실코에이가 분해가 되면 아세틸코에이로 되죠. 8분자의 아세틸코에이가 됩니다. 이때 만들어지는 것이 7분자의 FADH2 그리고 7분자의 NADH죠. 그리고 이두 가지가 전자 전달계를 통해서 35 ATP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아세틸코에이 같은 경우는 TCA 회로를 통해서 산화가 되게 되죠. 그리고 이 아세틸코에이 같은 경우는 TCA를 한번 회전할 때 1ATP, 3NADH, FADH도 한 분자 만들어지고 결국 12ATP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나중에 전자 전달계를 통해서 가면요. 그런데 여기서는 8아세틸코에이가 만들어지는 것이니까 나중에 보면 96분자의 ATP를 형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2번과 3번의 식을 합치게 되면요. 최종적으로 131 ATP가 만들어지고 지방산이 미토콘드리아 이동하기 위해서 실제로는 2ATP가 사용이 되기 때문에 129 ATP가 실제 생성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아세틸코에이가 만약에 내 몸에 과량으로 축적이 된다면 뭐 당뇨병이 너무 심하거나 간장 질환이 있거나 또 기아 상태이거나 이런 식으로 되어서 아세틸코에이가 과량으로 축적이 된다면 이때 과잉으로 생성된 아세틸코에이는 케톤체의 형태로 대사가 됩니다. 지방산이 산화될 때 생성되는 거 아세틸코에이 중에 일부는 물론 TCA 회로를 통해서 산화되지만 일부는 이런 케톤체로 합성을 하거든요. 케톤체 종류는 세 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아세토아세틱애시드, 하이드록시부티릭애시드, 아세톤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요. 케톤체라는 것이 왜 합성되는가라고 하면 결국 지방 열량의 이동 형태라고 보시면 되죠.
그런데 혈액 내에 케톤체가 너무너무 많이 상승을 하게 되면 혈액이 산성화 현상이 일어나게 돼서요. 이런 부작용 등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간에서 합성되는 케톤체의 양과 사용하는 케톤체의 양은 평형을 이루게 되어서 혈액에 존재하는 케톤체 양은 매우 적은데요. 하지만 당질 대사장애, 내가 뭐 절식을 너무 심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기아 상태라든지, 당뇨병이라든지, 이럴 경우에는 혈액 내에 케톤체가 상승될 수 있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요. 그래서 케톤체 생성 과정은 이런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케톤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만들어지고, 그리고 문제 나온 것처럼 대략적인 증상 그리고 개념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한번 합성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지질 합성, 포화지방산 합성을 보면요. 아세틸코에이에서 탄소 두개 단위씩 연장이 되면서 합성이 되고요. 그리고 아세틸코에이와 CO2로부터 합성된 탄소 세 개인 말로닐코에이가 재료로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방산의 베타산화와 생합성 과정의 차이점이라고 보면 대사 중간체가 베타산화, 지방산의 베타산화 같은 경우는 아세틸코에이가 주라면 지방산의 생합성은 아세틸코에이뿐만이 아니라 탄소수 3개인 말로닐코에이까지 있다는 것 한번 잡아두시고요. 이 차이점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계속해서 단백질 대사를 한번 보도록 하죠. 단백질 대사의 키워드에 보시면 아미노기 전이 반응, 탈아미노 반응, 그리고 복제 전사 번역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질소 화물의 대사 과정을 한번 보면요. 계열을 보시면 먼저 합성이 나타날 수도 있고 분해도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분해 같은 경우는 케토산이 되느냐, 암모니아 되느냐인데 암모니아는 요소 회로를 통해서 배출이 되게 되고요. 그다음에 케토산 같은 경우는 탄수화물 대사 경로로 갈 수도 있고 지질 대사 경로로 갈 수도 있습니다. 먼저 아미노산 대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아미노산은 간에서 대사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대사 과정에서 생성되는 게 아미노산이 있고 탄소 골격으로 크게 볼 수가 있는데 이 아미노산은 재활용되는 것은 재활용되고 나머지는 주로 요소로 전환이 되어서 배설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탄소 골격 같은 경우는 당질, 지질 합성이 이용되거나 TCA 회소, 중간 대산물로 전환이 되어서 에너지 대사에 이용이 되기도 합니다. 아미노산에서 질소를 제거를 하는 반응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아미노기 전이 반응과 그리고 탈아미노 반응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어 이름까지 같이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은데요. 트랜스아미네이션과 디아미네이션이라고 합니다. 아미노기 전이 반응, 다르게 얘기하면 트랜스아미네이션 같은 경우는요. 아미노산의 아미노기가 케토산으로 전이 되는 반응이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 있는 아미노기 있죠. 그것이 케토산. 으로 전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으시죠. 옆으로 갔을 때에 보면요. 그리고 또 보시면 여기 있는 아미노기가 케토산으로 전이가 되어서 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아미노기 전이 반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탈아미노 반응은 말 그대로 여기 있는 아미노기가 탈락하는 반응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아미노기 전이 반응과 탈아미노 반응이 연속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결국 암모니아가 방출이 되고요. 3입니다. 암모니아가 방출이 되고 이 암모니아는 소변으로 배설이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다음으로 나오는 아미노산 탄소 사슬의 대사 부분을 보시면 아미노산 탄소 결국은 탄소 골격은 대사되기 위해서 당질 대사나 지질 대사 경로로 유입돼서 이용이 되는 것이고요. 여기 보시면 알라닌, 시스테인 이런 것들 있죠. 지금 제가 동그라미 치고 있는 이것들이 전부 다 아미노산 종류에 속하고요.
이 아미노산이 결국 탄소 골격으로 넘어가서 뭐 예를 들면 알라닌 같은 경우는 알파케토글루타레이트로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돼서 당질 대사나 지질 대사 경로에 유입돼서 이용이 된다는 것을 간략하게 나타낸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미노산의 탈아미노로 유리된 NH3, 암모니아 같은 경우는 그 대사 경로를 보면 대체로 요소를 거쳐서 요소로 합성이 되어서 사라지게 되는데요. 간에서 당 신생 과정을 거치는 것은 주로 탄소 사슬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다음으로 아미노산 합성 대사를 보면요. 뭐 여러 가지 말들이 있고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아미노산 합성에 관련된 간략한 그림, 대사 과정, 합성 대사 과정에 대한 그림이고요. 보시면 뭐 예를 들자면 피로베이트 글루코스에서 쭉 넘어와서 피로베이트가 되는 해당 과정에서 피로베이트 같은 경우는 알라닌, 루신, 발린 형태로 합성이 될수 있다는 얘기고요. 뭐 3-포스포글리세레이트 같은 경우는 뭐 세린이나 글리신이나 시테인 형태로 합성이 될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 그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보고 이해할 수 있으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여기 나오는 그림 같은 경우는 해당 과정과 TCA 사이클까지 나타난 것인데 여기서 나오는 것들이 아미노산 합성에 이용이 될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티로신으로부터 위에를 조금 더 보시면 티로신으로부터 뭐 도파민 아니면 노르에피네프린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글루탐산으로부터 가바가 만들어지고 트립토판으로부터 세로토인, 히스티딘부터 히스타민 이런 것들이 생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 한번 읽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요소회로인데요. 요소회로 같은 경우는 아미노산의 분해 과정에서 생성되는 것이 암모니아가 있는데 이 암모니아 같은 경우는 세포 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요소로 전환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요소로 전환이 된 후에 이때는 4ATP가 요소되고 그리고 소변으로 배설이 되는데 동물은 종류에 따라서 질소 배설 형태가 다르다는 것을 나타낸 것이고요. 그리고 그 요소회로에 대한 것을 나타낸 것이 이것이죠. 여기 나오는 암모니아가 이러한 요소 회로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요소로 배출되는 과정을 나타낸 그림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나오는 단백질 생합성에 관련된 것은요, 용어를 한번 잘 정리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단백질 생합성이 이루어지는 장소는 리보섬입니다. DNA가 DNA로 복제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DNA가 RNA로 전사 과정을 통하고, 그리고 RNA가 단백질로 번역 과정을 통하게 됩니다. 그리고 RNA가 DNA로 되는 과정은 우리는 역전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나오는 복제, 전사, 번역, 역전사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것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영어 이론까지 같이 눈에 익혀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는요. 그리고 복제, 전사, 번역 과정을 간략하게 그림으로 나타낸 것인데요. 지금 보시면 DNA를 가지고 이렇게 복제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전사 과정을 거치게 되죠. 그리고 이때 나오는 mRNA를 가지고 번역 과정으로 가게 되는데요. 이때 나오는 것이 번역 과정에서 필요한 것이 리보솜이죠. 단백질을 합성하기 위한 과정. 그래서 번역 과정을 거치게 되면 우리는 프로테인이라고 하는 것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DNA가 DNA로 복제가 되고 그것이 RNA로 전사가 되고 그리고 프로테인, 단백질로 번역이 되는 과정을 나타낸 간략한 그림이 됩니다. 그리고 단백질을 합성을 하려고 하면 그냥 무작정 시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게시코던, AUG라고 하는 게시코던에서 시작을 하고 종결,
codon에서 종결을 한다는 것이고요. 3개 단위로 이루어져 있고 단백질 합성 과정에 관한 간략한 그림이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고 이해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시험에서는 이런 식으로 용어 개념을 묻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용어에 대한 것은 특히 잘 정리를 해 두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시간에는 간략하게 지질 대사와 단백질 대사에 대해서 했는데요. 지질 대사에서는 여러분들이 베타산화에 대해서 한번 이해를 해 보셔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나오는 것이 케톤체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케톤체, 케톤층 종류도 한번 정리를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산 합성 부분 있죠. 합성과 베타산화는 약간의 차이가 있었는데 그 차이에 관련된 표까지 한번 봐두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백질 대사에서는 아미노기 전이, 아미노기 전이, 그리고 탈아미노 반응, 반응에 대해서 했고요. 그리고 요소 회로가 어떤 것인지 한번더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용어 정리 우리가 마지막에 했던 거 있죠. 용어 정리까지 한번 해두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시험 치시는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합격을 기원하겠습니다.